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배우락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순서는 첫 번째로 과목, 그죠? 두 번째로 검증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볼 수가 있는가? 그 다음 출제 유형, 그 다음 학습 방법, 배우락, 합격 전략, 이와 같은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 설비 실무, 그죠?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가스 설비 실무가 되겠습니다. 이 가스 설비 실무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스 설비, 그죠? 가스 개척기기, 그 다음에 연소공학, 이 골고루 실기 문제에서는 다 골고루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안전관리 실무, 이 안전관리 실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기에서, 가스 설비 실무에서는 가스 설비라고 하는 과목이 조금 중요한 과목으로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40%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고, 가스 개척기기하고 연소공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 그죠? 15% 정도 출제가 되고, 그러면 뭡니까? 안전관리 실무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30%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그다음 가스 안전관리 실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동영상에서 많이 나옵니다. 동영상. 동영상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검증 방법은 우리가 복합형으로 시험을 칩니다. 복합형으로 시험을 치는데 필답형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그죠? 동영상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한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동영상은 우리가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 필답형에서 15문제를 우리가 필답형의 총 점수는 우리가 60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총 점수는 우리 만점이 40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필답형의 만점은 60점, 동영상에서 만점은 40점, 둘다 합쳐버리니까 100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 처리가 되는 것이다. 절대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이처럼 가스기사의 작업형, 과거에는 우리가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보고 작품을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실제로 작업하는 그 시험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스안전 업무는 작업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시설 관리, 그죠? 여기에서 현장 시설 관리하는 것의, 관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과 같은, 실제로, 동력 나사 절삭기를 이용을 해서, 배관을, 나사산을 내고, 엘보라든지, T라든지, 이와 같은 관 부속품을 연결하는 작업은, 우리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시험이다라고 하면, 그죠? 동영상 시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상에서 영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영상이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딱 정지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 정지 화면에서 설명하는 우리가 시험지를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영상이,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동영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필답형이나 동영상이나 일맥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주관식 단답형.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주관식 단답형이다. 그러니까 결국 방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난이도 문제에서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면요. 이 필답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다, 그죠?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어려운 내용이다. 어려운 내용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고,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필답형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상당히 쉬운 내용이다. 상당히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이 동영상은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서 합격 점수는 40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동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먼저 완벽하게 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답형에서 나올 수 있는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시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골라가지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기준에 따른 문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보면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출제 기준이 나와 있죠. 그죠? 출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교재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른 내용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를 정리해서 풀이를 해 놓았고요. 작업형 단원별 예상 문제 정리 및 풀이를 해 놨습니다. 여기서 작업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영상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를 해 놓았고요.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실기 시험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배우락의 합격 전략은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필기에서도 우리가 암기법을 위주로 강의를 해 놓았는데요. 뭡니까? 유체 역학을 제외한 나머지 필기에서 외웠던 내용이 실기에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스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 놓았다. 이 암기할 때도 우리가 연상을 하실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이를 해 놓은 내용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그죠? 공부를 하실 때 새로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가 등장하겠죠. 그렇죠? 새로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 그와 같은 내용들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둘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초보자도 쉽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처음 초보자도 우리가 쉽게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풀이를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합격 전략 설명에 대한 내용은요. 설명에 대한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CBT로 이렇게 시험을 필기시험은 보지만은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기출문제에 출제되어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꼼꼼하게 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스기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에서 여러분들께서 올해에는 2024년에는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강의 때, 본 강의 때 여러분들과 만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